안녕하세요. 이병호 콜플랩의 이병호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최근에 슈퍼 루키가 등장을 했습니다. KLPGA의 윤이나 선수죠. 그런데 제가 보통 정말 유명하고 잘 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채널에서 좀처럼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. 제가 예전에 타이거 우즈 선수 한국에 왔을 때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, 야, 여기서 뭐 이렇게 앉아서 막 일어난 동작에 의하면 상당히 몸을 부담스럽게 쓴다. 예전에는 그 처음에 그 초창기에 타이거 우즈는 이 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는데 뭔가 모르게 몸을 좀 부상의 염려가 있게끔 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차례 무릎 수술을 하게 됐죠. 제가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롱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, 또 박성현 선수는 굉장히 장타를 치는 선수죠. 근데 그 선수가 허리가 이렇게 젖혀지는 이 모습을 보고 아 조금 약간의 슬럼프가 올지도 모르겠다. 그리고 제가 그 정야니 대만의 정야니 선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저는 오히려 박인비 또는 뭐 이보미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롱런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골프 스윙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이 부상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상을 최소화하는 스윙이 지속 가능한 골프를 칠 수 있다라는 게 제 교습가로서의 어떤 소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윤이나 선수를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. 스윙 모습이 뭐 로리 맥길로이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까?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선수의 스윙이 바로 윤이나 선수의 스윙이었는데 잠깐 스윙 한번 볼까요? 네, 이런 부분이잖아요. 야, 어떤 원리냐면 백스윙을 할 때 최대한 하체와 상체의 꼬임을 만들어주죠. 그러니까 하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. 따라가 주는 게 아니고 약간은 들어가지만.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스윙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릎을 누르면서 발을 밟고 무릎을 누르면서 완전히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게 거의 인간 이상의 거의 신계의 수준으로서 벌려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두고 힙은 완전히 이미 타겟 쪽으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체가 뒤에 남아 있으면서 더 이상 이 텐션을 버티지 못하는 상태에서 빡 때려줘서 공이 날아가는, 아니 그 뭐 체구가 작다라고 하긴 뭐해도 큰 체구도 아니거든요. 그런데 250m, 뭐 60m, 때론 70m 이렇게 쳐내는 게 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수가 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지금 나이가 만 19살이라고 하니까 아직 한참 어린 나이, 그리고 KLPGA에서도 상당한 승수를 올릴 거라 예상이 되고,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또 미국 갔을 때 LPGA 투어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또 뭐 우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퍼팅 실력도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이 담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. 뭐 잘 치는 선수를 제가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숟가락 얹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스윙의 형태 정말 시원시원하잖아요. 쭉 갔을 때 완전히 뒤에다 놓고 때리는 이 스윙법 정말 기대가 크고 저는 많은 응원을 할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선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골퍼들이 골프를 망치게 될 겁니다.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타이거 우즈 선수가 등장을 했을 때 스윙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. 프레드 커플스라든지 아니면 어니엘스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할 때는 아 편하고 부드러운 스윙이 좋은 거구나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등장을 하면서 그 스윙을 엄청나게 따라했거든요. 그로 인해서 많은 골퍼들 뿐만 아니라 선수 지망생들도 그 스윙을 따라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결과가 많이 초래됐습니다. 윤이나 선수의 스윙이 눈에 띄는 건 그 선수의 스윙이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선수는 정말 탁월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, 그리고 허리라든지 어떤 뭐 뒤로 젖혀지는 이런 동작보다는 회전에 입각한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이거를 흉내내는 골퍼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습가들은 윤이나 선수 얘기를 하면서 골반의 회전을 엄청나게 여러분께 강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하는 순간
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골로 빠져든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체와 상체를 분리할 수 있는, 극도로 분리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. 왜? 이미 너무 늦었어. 여러분들은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돌려주면서 그나마 밸런스 있게 스윙을 하는 게 좋지, 윤희나 선수처럼 힙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막 거의 한참 있다가 공을 때려주는 이러한 형태의 밸런스를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조절할 능력도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겁니다. 와우.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희나 선수 정말 응원해 주십시다. 저도 아마 빅팬이 될 것 같아요. 아, 뭐 거의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멋진 스윙을 해요. 하지만 우리가 그 스윙을 따라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독제가 없는 독을 삼켜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쇼는 쇼일 뿐입니다. 리얼리티는 리얼리티일 뿐입니다. 제가 교습가로서 큰 인재가 등장한 거에 대해서도 응원도 하는 거지만 또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. 저희 채널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 라이브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